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꿈꿨다기보다는 미디어 계열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고등학교 때까지 변함없이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기부도 모두 다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디지털 미디어 학과와 비슷하다 하더라도 저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과는 달리 공학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저에게 이공계열 진학도 생각해봐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공계열 학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넣으면서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학과를 지원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역이라 불안함도 있었고 많은 생각을 거친 끝에 이공계열은 접어두고 원했던 디지털 미디어 학과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봤을 때 제가 원하는 인공지능이나 IT 관련 쪽은 배우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저희 학교에 ICT 융합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고 그 대학 쪽에서 이러한 점을 다룬다고 생각을 해서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서는 이러한 점을 덜 다룬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내내 계속 고민을 해본 결과 저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보다는 IT 계열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코딩을 할 수 있고 수학적인 면모를 뽐낼 수 있는 경영정보학과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지망을 경영정보학과로 적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 지망은 솔직하게 말해서 적을 건 없었어요. 디지털 미디어 학과랑 경영학과가 인원 제한이 있는 이상 제가 1지망이 아닌 지망에 적어내면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경영정보학과에 인원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망을 적어서 내면 무조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상과 같이 경영정보학과 문배정을 받았습니다. 경영정보학과는 경영대학 소속이어서인지 경영학과랑 배우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영학과랑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경영정보학과다 보니 컴퓨터를 좀 더 주로 다루는 그래서 전공 과목에도 코딩을 다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노트북 필참인 수업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융합전공학과랑 경영정보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있죠. 바로 제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저는 수도권 고등학교 남녀공학 일반고를 나왔고요. 명지대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2.8이 나왔습니다. 저는 명지대에 원서를 넣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으로 넣었고요. 최초학을 했습니다. 서류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생기부랑 지금은 폐지돼서 없지만 자기소개서, 자소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 자소서랑 생기부 내용을 살짝 공유해드리자면 아무래도 융합전공학부다 보니 생기부보다는 자소서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는 3년 내내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사실 그대로가 적혀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꼈고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정말 융합적인 문제다 융합전공학부가 나에게 정말 잘 맞는 곳이다 라는 거를 언급하기 위해서 저는 자소서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공계열 진학도 생각해볼 만큼의 생기부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좀 더 IT적이고 인공지능 코딩 쪽인 얘기가 많았어서 모든 내용을 다 그렇게 엮어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생기부랑 자기소개서로만 대학을 지원해서 입학을 한 거지만 이는 지금 전형 중에 면접 전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보실 때에도 자신이 읽은 독서를 같이 언급하면서 본인의
학교 생활이랑 복수화를 같이 얽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융합전공학부랑 경영전공학과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호하고 있을 날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호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모가 정말 다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융합전공학부가 다른 학과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다른 학과에 비해 경쟁률이 적은 것도 사실이어서 융합전공학부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